아니 왜 이게 배고파서 처먹는 건가? 걔네들이? 걔네들은 밥을 안 주나?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죽지. 어.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하이바 깨지지. 작살나지. 어. 하이바에다가 닭다리뼈 심어버리지. 어. 요즘 배달 알바 근황이라고 볼게요. 다른 건 다 잘 왔어요. 지하주차장 문 열려고 할 때 화면 보니까 배달부가 감자튀김 같은 걸 씹고 있길래 배달하면서 밥 먹네 힘들겠다 했는데 내 감튀였네? 진짜 장난치나? 감자튀김을 반도 넘게 처먹었어요. 배달 양아치 좀 쓰지 마세요. 그동안 잘 먹었습니다. 원래는 번갈아 먹으면서 아니 왜 이게 배고파서 처먹는 건가? 걔네들이? 걔네들은 밥을 안 주나? 롯데리아는 직접 직원을 쓰는데 이거를 왜... 아 이게 약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걸 하나씩 몰래 훔쳐먹는 그런 그 스릴 때문에 먹는 것 같은데? 맞지? 스릴 때문에 먹는 것 같아. 묘미, 존맛임. 전에 그거 본 것 같은데 보온통 하나 챙겨서 치킨 한 조각씩 담다 보면 퇴근 때 한 마리 돼서 공짜라더라. 맞아 맞아 맞아. 보온통을 하나 챙겨간대. 오토바이에다가 담아놓고 그래가지고 손님들 거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빼돌린다 이거야. 한 조각씩 빼돌리면 뭐 알겠냐고. 다리 같은 거만 안 넣으면 되지. 그렇게 해가지고 좀 둔한 손님들은 진짜 모르거든.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죽지. 어.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하이바 깨지지. 작살나지. 어. 하이바에다가 닭다리뼈 심어버리지. 어. 나는 이제 딱 보면 알거든. 나는 이제 먹으면 아 이게 2부이구나. 이게 2부이구나. 알지. 어. 나는 이제 다 먹고 나서 이게 조립을 해. 그래서 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랑 해갖고 닭 모양을 싹 맞춰봐. 어. 그리고 하나 빠진다. 죽는 거지. 근데 또 안 그런 데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한 마리 자체를 튀겨가지고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중량으로 주는 데도 있어. 그렇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목이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. 이대지 새끼는 생각나는 게 먹는 것뿐이냐? 넌 죽어 그러다. 코코카카. 어릴 때 놀이터에서 한 번쯤은 해봤다. 근데 요즘 애들은 놀이터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없을 것 같아. 요즘 너네들은 놀이터 안 가잖아. 놀이터가 어느새 일진들의 이렇게 그 정모 장소가 돼버렸어. 낮 시간대에도 놀이터에 하나쯤 있는 그 정자 있잖아. 거기에 이제 막 중학생 고등학생 남녀 그 애들 삼삼오오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더라고. 돌로 나뭇잎을 다져서 음식을 만들고 가족 역할 놀이 정해서 엄마가 음식 만들고 아빠가 딸이나 먹는 척하고 그랬었다고. 자 너 먹어 그러면 어 맛있다 배부른데 이제 그네 타러 갈까? 그래 이렇게 갔던 그 시절 그 추억들. 나는 이런 걸 안 먹고 나는 개미 똥꼬를 먹었어. 이거 웃는 애들 이거 그 구라친다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내 세대 때 친구들이 좀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때는 개미 똥구멍을 먹었어. 개미 똥구멍에 산이 있거든. 산이 그 신맛이 흡사 아이셔의 하위호환. 아이셔 알지? 이 안에 그 되게 싱거 있어갖고 한번 딱 물면 완전 막 실어가지고 그 막 셔가지고 막 어? 그 뭔지 알지? 그 하위호환이 개미 똥꼬였어.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좀 집이 어려웠던 애들 어 친구들은 개미 똥꼬 빨고 그랬어. 내말 0321님 가라사대. 진짜야. 햇반 가져와. 그리고 이제 단맛은 어디서 챙기냐면은 단맛은 저기 그 나팔꽃. 나팔꽃 딱 뜯어갖고 뒤에 쪽쪽 빨면은 단맛이 났어. 어. 그렇게 해서 단짠 단짠 달고 시계 달고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곤 했어. 어. 문방구 갈 돈 없는 애들은. 돈 있는 애들은 다 100원 들고 서주 아이스크림 사쳐먹고 그랬었지. 어. 서주 아이스크림 빨면서 야 뭐하냐 형 우리 개미 똥꼬막 먹어 야 너도 먹을래?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. 너 지금 뭘 했어? 장난 아니?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. 예. 아니 근데 진짜로 그 개미 똥구멍이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. 개미 똥구멍 한번 먹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잡아갖고 똥구멍 한번 빨아보세요. 진짜로 신맛이 납니다. 예, 감동 실화예요. 요즘 애들은 모르지 이런 거. 이런 거 이렇게 막 뜯어와가지고 막 약초 만든다 그러고.
옛날에 그 미미의 집이라는 게 있었어. 니네 알란지 모르겠는데 미미의 집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저택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다 돼 있었어.